그 외에 또 디백스님께서 또 소개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요즘 조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혼자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의사, 그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한의사에게 진맥을 받았는데, 제 심장이 열이 많아가지고, 낮에 이 열을 심장에서 빼주지 않으면 밤에 잘때 뇌에 그 열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숙면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이 열을 심장에서 어떻게 빼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조깅, 러닝을 할때 심장에는 열이 막 몸바쁘고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밤에 잘 잔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조깅을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백쌤의 열정은 이 한의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장에 있는 열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깅을 할때 NRC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RC 어플은요,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트래킹 어플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어플은 나이키에서 만든 거고, 내가 러닝을 했는데, 내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뛰었고, 거리는 어떻고, 칼로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얼마나 뛰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NRC 홈이고요. 지금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오늘 띵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토요일 야간에 4.18km를 뛰었습니다. 저는 이쪽에 광명시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 안양천을 이렇게 뛴 거죠. 평균 페이스가 나오고 28분 동안 열심히 뛰어서 평균 심박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애플워치를 찾기 때문에 평균 심박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목요일 날뭐 이렇게 4.28km, 4.19, 5.7이나 좀 많이 뛰었어요. 36분 동안이나 뛰었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진짜 엄청 열심히 뛰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조깅 열심히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NRC 어플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번 유튜브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수업도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나이키 런 클럽을 수업 시간에 세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 경쟁입니다. 그래서 뭐 50km든 70km를 설정해 놓고 누가 더 빨리 뛰었느냐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둠 간 경쟁인데요. 모둠에서 합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모둠부터 뭐 4모둠까지 있으면 어느 모둠이 한달 후에 가장 합산한 값이 크냐,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학급 협동인데요. 일종의 학급 온도계에 올리는 것처럼 해서, 얘들아, 우리가 이번 달에 다 같이 뛴 거를 합산해 보니까 뭐한 80km를 뛰는데 15일이 걸렸네? 우리 다음 달에는 뭐 10일 이내로 들어와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급 온도계에 올리는 것처럼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모둠 간의 경쟁을 통해서 모둠 내에서 협력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챌린지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반 아이들하고 같이 뛰는 챌린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렇게 챌린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 7월, 8월 기백반 협동 달리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2021년 6월, 요게 이제 작년에, 지난달에 했던 모습인데요.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시했던 킬로미터가 70km였습니다. 70km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보면, 리더보드 보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한 거죠. 저는 39일 만에 70km를 떴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33일 만에 뛴 애들이 있고, 그 외에 아이들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뛰었는지 체크를 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나는 얼마나 뛰었고, 다른 친구들 얼마나 뛰었는지를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중에서 STAD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모든 친구들끼리 향상도를 보고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표는 개인의 기록이에요. 1차 기록이라고 해서 한 달이라고 하면은 중간 정도에 제가 아이들한테 저거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합니다. 넘버스에다가 이제 넣고 있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많이 뛰었는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이제 가볍게 보상을 합니다. 뭐, 자, 1등 나와보세요.
ABC 초콜릿 2개, 뭐 2등은 초콜릿 1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듬별로도 합쳐요. 모듬별로 합친 다음에 1등이 모듬 보상을 해주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2차 측정을 할 때에는 STD 모형을 적용해가지고 1차의 합계보다 2차의 합계를 해서 그 차를 구했을 때더 많이 뛴 친구들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차에 많이 안 뛰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2차에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모둠이 많이 뛸수 있게 노력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선생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이 뛰라고 하는 것보다 주변 친구들이 같이 뛰자라고 했을 때더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운동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NRC 어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 진짜 그, 네. 제가, 지금 두 분의 그 너무 재밌는 그 만담에 지금 그 저희 시청자 모드로 되는 바람에 이 지금 채팅창과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 깜빡이 있고 지금 너무 지금 기백쌤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막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도핑 기백이라는 지금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한약발로 사신다는. 약발로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지나긴 했는데 아마 그 수면 앱에서 네. 잠을 이제 측정만 해줬잖아요. 질만. 그죠? 근데 이거를 뭐더잘 자게 해주는 어떤 뭐 추천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네네. 네네. 이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슬립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잠을 더잘 자는 잘 자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만드는지 뭐 ASMR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어플에 딸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러면 제가 또 종종 질문이 오면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기백쌤 계속해 주세요. 네, 도핑 기백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학생들이 향상도를 좀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기록의 누적이라든지 경쟁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뛰었는지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기기가,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가 아이패드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육적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교육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이 기기를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 이제 전문성 있는 교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덕현쌤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덕현쌤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어플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기백쌤과 비슷한 러닝 어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어플은 런데이라고 하는 어플인데 초등학생들도 사실 가입이 가능해서 작년 저희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6학년 학생들 전체와 함께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해서 같이 기록을 쌓아갔었던 어플입니다. 대부분의 러닝 어플과 비슷하게 뭐 GPS, 속도, 기록 누적, 음악 설정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런데이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봐도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 달리기를 대체 30분 이상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정말 30분 뛰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30분이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런데이에서는 이렇게 30분 달리기 도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서 24번을 뛰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 진짜 1단계에서는 1분 달리고 2분 걷고 1분 달리고 2분 걷고 이런 프로그램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30분 지속주를 할수 있도록 달리기에 자신감이 천천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숨을 쉬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될지,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열어주는데요. 한번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잠시 있고요.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슬슬 움직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런데이 트레이닝 2주차 첫 번째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5분간 가볍게 걸어볼까요? 네, 이런 오늘은 저번 식으로. 트레이닝과 같이 1분 30초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 이제부터는 달려야 돼, 이제부터는 걸어도 됩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해주니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약간 동력이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숙련된 분들을 위한 LSD 플랜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6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건데요. 이건 커뮤니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는 챌린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 학생들과 했었던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방구석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달리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들로 진행을 했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이 진짜 달려서 그 GPS 기록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하트 누르는 거라든지 댓글도 함께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효율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런데이가 보니까 되게 더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NRC는 그렇게 나이키에서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뛰고 마는 그런 느낌인데 런데이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친절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끌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양석호 선생님께서 런데이랑 NRC 동시에 돌리도 되냐고 하셨는데 네, 동시에 가능합니다. 근데 달리기 좀 오래 하면은 근육통 심한 날도 있잖아요, 덕현쌤. 그렇죠. 네, 뭐 이럴 때 몸이 찌뿌둥할 때 선생님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달리기를 진짜 좀 잘못된 자세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관절이 너무 아픈데 그럴 때는 이 아까 메디테이션 어플 소개해드렸었던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다운독이라고 하는 어플을 추천드릴게요. 다운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고요. 만약에 1년 결제를 하더라도 한 13불 정도밖에 안 하는 굉장히 저렴하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요가랑 뭐 필라테스 안 해본 게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자, 모두 다 여기 명치에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뭐 집중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 자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뭐 호흡법 같은 것들을 좀 자주자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어플은 그런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가 시간을 이렇게 30분으로 정하고 그리고 뭐 타입도 좀 쉬운 걸로 하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쉬운 걸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가 더 아프니까 목이 오늘 좀 더 아프니까 목 부분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과 어깨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초급이면 초급, 중급이면 중급 이런 거 선택도 가능하고요. 음악도 물론 당연하게도 가능하고 이 사바아사나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좀 쉬는 건데 그런 시간도 정해줄 수 있고 속도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세팅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숨에 두 다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상체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헛 세팅한 그대로 매일매일 시퀀스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이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지겹잖아요. 한 번 하는데 계속하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아서 앉은 자세에서 시작해볼게요. 앞바 다리로 앉아주고 엉덩뼈 지그시 눌러줄게요. 어깨가 골반 위로 올 수 있게 하고 바닥 쪽으로 밀어내서 정수리 높아질 수 있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요. 네. 등 아래쪽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 저 영상 속에 사람은 외국인인데 목소리가 한국 사람이 얘기하네요. 네, 한국인 한국 버전으로 싹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맨 처음에 영어 버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말 서비스까지도 모두 다 제외되어 있어서 굉장히 말투도 천천히 뭔가 사람을 이렇게 천천히 뭐라고 할까요? 카운트다운 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해줍니다. 네. 이건 또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나 호흡 같은 거, 몸의 움직임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도 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플입니다. 네, 애플 기본 앱인 건강 앱도 있잖아요. 모든 서드파티 앱들의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의 건강에 다들 접속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플의 건강 앱은 사실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모든 건강에 관련된 그 정보들을 이 건강 앱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운동 기록, 수면 기록, 볼륨 상태 분석을 통해서 청력 같은 거 분석도 할수 있고, 뭐 생리 주기를 트래킹 한다든지 마음 챙기기 같은 것들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나의 몸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 기술을 이용한 웰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덕현쌤, 오늘 어떠셨어요? 네, 교육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멋진 기술과 교육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시작부터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세션을 준비했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저 말고도 이렇게 다른 것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웰니스 앱을 잘 쓰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요가 앱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연성이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 어플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오늘 함께한 분들의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함께 공유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두 분.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네,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 모르겠고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건강해야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뭐 열정적으로 산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쓰는 애플 기기를 건강과 연계해서 잘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현쌤? 네, 저도 사실 삶을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역할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아이폰을 사용하면서였었거든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 사실 기록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이폰에서 사용하면서 그 건강의 기록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떤 것들이 몸에 좋지 않은지 또 어떨 때는 내가 상태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감사합니다. 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